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경험했던 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파라오의 기분이 곧 법이었습니다. 감독관들의 채찍이 곧 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지켜야 할 규정은 있었는지 몰라도 그들을 지켜줄 법은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법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노예의 무리가 드디어 법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21장은 종에 관한 법, 폭행에 따른 처벌법, 개인적 상해 및 손해배상에 관한 법을 다룹니다. 헌법과 서문에 해당하는 20장 다음 법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부분에 종에 관한 법이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종이 어떤 삶을 사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종에 관한 법률 첫 조항이 종의 자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 조항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이집트의 노예법은 430년 동안 부려먹고도 더 부려먹고 싶은 파라오의 욕심 그 자체였는데, 하나님이 제정하신 종에 관한 법에는 종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이 법만 보더라도 천국이 따로 없는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겠습니까? 이후에 나오는 폭행에 따른 처벌법이나 손해배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합리적이라는 개념에 놀라고 또 놀랐을 것입니다. 법이 생긴다는 것은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는 동시에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2장에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배상할 수 있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인 사례와 더불어 나열되어 있습니다. 힘이 곧 법이고 질서였던 세상에서 살았던 그들에게 이 율법들은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가 삶의 현장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피부로 느끼게 해줄 장치들이었습니다. 21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의무감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과 존중,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선한 동기에 의해 법체계가 작동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법과 제도라는 것은 늘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악한 동기를 가지고 악용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망가지는 것이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도와 법 자체가 절대시 되기보다 그 제도와 법을 지키는 사람의 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서두에는 재판에 관한 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사회의 공의와 정의, 질서를 바로 세워가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은 법정에서의 위증을 언급합니다. 또한 여론과 대세에 의해 판결이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어서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서술됩니다.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굉장히 임상 깊은 것은 법이 들짐승과 가축의 처지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인간 사회의 질서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인간이 창조 세계 전체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3장은 절기에 관한 법으로 내용을 마무리 짓습니다.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맥추절은 첫 곡식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무교절 이후 7주 뒤, 즉 50일째에 해당하는 날이기 때문에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추장절은 수확한 곡식을 저장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장막절, 초막절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지냈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시라면 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실 게 아니라 노예 제도를 처음부터 폐지하셨어야 하는 것 아닐까?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비인격적 제도를 단번에 폐지하고 모든 사람의 평등함을 구약 율법에 명시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유심히 보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당시의 문화와 사회적 인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이고 둘째로는 그 문화와 인식에 하나님은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이에서 형성된 문화에 결점이 많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선에 그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과 눈높이를 맞추셨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주실 때 당대의 사고방식을 충분히 고려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당대의 가치관에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한 번에 갈아엎으시거나 싹뜯어 고칠 것을 명령하지 않으시고 인간 역사 속에 서서히 스며드신 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며 변화를 이끌어내십니다. 이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